이번 화부터는 국제 식물 신품종 보호 협약과 이 협약에 의해 설립된 국제 식물 신품종 보호 연맹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국제 식물 신품종 보호 협약은 이전에 소개드렸던 국제 식물 보호 협약과 식량 농업 식물 유전 자원 국제 조약에 이어서 식물 생물 다양성에 특화된 주요 3개의 협약 중 하나입니다. 국제 식물 보호 협약은 병해충으로 인한 농업을 비롯한 식물 피해를 방지 및 최소화하고 식량 농업 조약이 식량 농업 식물 유전 자원 접근성 확보와 그로 인한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통하여 식량 농업 식물 유전 자원의 다양성을 보전하고자 한다면 이번 화에서 소개하는 국제 식물 신품종 보호 협약의 목적은 새로운 식물 품종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여 식물 신품종 개발을 촉진하는 것인데요. 농경이 시작된 이래 인류는 선택적 교배와 재배를 통해 생산량이 많고 병해충에 강하고 맛도 있는 새로운 품종으로 개량해 왔습니다. 이제는 유전자 변형 등 생명공학을 이용하여 신품종 개발도 가능해졌습니다. 실제로 기후변화와 식량 수요 증가 등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고 보다 높은 생산성을 가진 신품종 개발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여 국제 식물 신품종 보호 협약의 신품종 보호 체제는 1961년 협약이 채택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식물 육종가, 즉 식물 신품종 개발자의 권리가 국제적인 인정을 받은 시초입니다. 국제 식물 신품종 보호 협약 체제는 육종가에게 식물 육종에 특화된 새로운 형태의 지식재산권을 부여하여 육종가가 신품종을 개발하도록 장려합니다. 신품종을 개발하더라도 이로 인한 이익이 없다면 신품종 개발을 할 동기가 없으리라고 생각한 것이죠. 동시에 협약에서는 육종가의 권리에만 치우치지 않고 앞서 식량 농업 조약 편에 언급하였던 농부권도 일부 보장하여 보호되는 신품종이라 해도 직접 수확한 종자를 번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국제 식물 신품종 보호 협약은 현재 전 세계 78개국을 체약국으로 두고 있는 비교적 대규모 국제 협약입니다. 그러면 다음 화에는 협약으로 설립된 국제 식물 신품종 보호 연맹의 기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의 주최로 만들어졌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